오늘은 그 육지 속의 섬마을, 영주 무섬마을 이야기로 채워보겠습니다. 무섬마을은 그 국가민속문화재 제278호로 지정된 전통 한옥이 잘 보존된 그런 마을입니다. 무섬마을 그 영상은 그 방송사에서 여러 번 소개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런 마을입니다. 특히 그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이 경상북도 봉화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이곳 영주 무섬마을을 휘감고 돌아서 예천에 있는 희롱포마을을 거쳐서 낙동강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. 이 집은 그 무섬마을에서 가장 정감이 가는 이런 초가집입니다. 정원도 잘 꾸며져 있어가지고 관광객들에게 눈길을 끄는 그러한 집입니다. 초가집 그 추녀 끝에는 그 수세미도 달려있고 담장에는 예쁜 꽃들이 이렇게 피어있어서 한번 찍어보았습니다. 이곳은 그 외나무다리가 있는 내성천입니다. 해마다 10월 초쯤 그 외나무다리 축제가 이곳에서 열렸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됐습니다. 그 한 번쯤 가족 동반 해가지고 가을 나들이로 멋진 추억을 남길 만한 그러한 곳입니다. 한옥에서 민박도 가능하고 내성천 코스모스길을 따라서 가지고 하이킹도 아주 가능한 곳입니다. 아마 자전거 대여도 현장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이 사진은 그 3년 전에 외나무다리 주책 때 혼례하는 날 풍경을 찍은 사진입니다. 시집 올 때 가마 타고 외나무다리를 건너서 무서운 마을에서 한평생을 살다가 죽어서 상여 타고 북망산천 간다는 한 여인의 어찌 보면 슬픈 인생 이야기가 담긴 그러한 내용입니다.